마지막 입세 나혜정 나무는 지그시 눈을 감고 낙엽을 살포시 보듬고 있다. 집 떠날 애처로운 자식을 다독이며 아스라이 매달린 이파리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든 어머니의 눈이 그렁그렁 까칠한 피부를 타고 툭 흐른다. 자식은 어미 심장을 바득바득 긁어먹고도 해맑은데 어미는 자식이 바람 한 점에 휘청일까 아프다. 안개비 내린 이른 아침 마지막 한잎이 떠날 채비를 한다. 바스락 바스락 행복한 길이겠지. 그 길 위에는 어머님의 발자국도 있다. 뒤축이 달코달아 흙먼지 쌓인 몇천원짜리 신발 기력이 떨어진 어머니의 시린 손을 놓고 걸음을 뗀다. 속고쟁이 주머니 속에 구겨진 비상금을 들고 철인 한숨이 천리길을 따라온다. 달려온 길 위에서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은 없다. 죽기 전에는 항상 내 안에 살고 계신 어머니. 가느다란 목소리가 저편에서 울린다. 아가, 춥지야? 밥은 먹었냐? 그래,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.